이번 시간은요, 제 7장의 건물의 보존 관리, 여러분들 교재 317페이지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열교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열교라고 하는 것은 열이 전달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열이 쉽게 전달되는 이유는 열이 전달되는 그 열 저항 값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열교 부위는 열 저항 값이 낮기 때문에 열 저항 값을 증대시키는 설계 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1번은 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로는 어느 때 나타나느냐, 그 얘기죠. 내부 결로는 벽체 내부 온도가 노점 온도 이하일 때 발생이 돼요. 노점 온도 이하일 때 발생이 됩니다. 근데 높을 때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특히 이제 이 건축물의 관리나 또 설비 관리는 여러분 시설 개론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배운 게 이제 개론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개론에서 공부하신 것이 실무에서도 구성될 수가 있죠. 자, 3번은 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백화. 요 시멘트의 CaO 성분하고 물 H2O가 화학 반응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물이 많으면 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습도가 당연히 높을 때 일어나겠죠. 그래서 2번 습도가 낮을 때 발생한다. 요게 잘못되어 있고요. 요건 그늘진 곳에 발생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겨울에 많이 발생해요. 자, 4번 단열재입니다. 단열재. 단열재 재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단열재는 열 전도율이 낮아야 돼요. 열 저항 값을 키워서 열 전도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낮은 것일수록 단열성이 좋다. 그래서 섬유 질기는 밀도가 크고, 또 두꺼울수록 커지죠. 또 스티로폼 같은 다공질개는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하면 열 전도율이 낮습니다. 열 전도율이 낮다는 거죠. 열 전도율이 낮다. 그 얘기는 단열 성능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보시면 열 전도율이 높다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죠. 4번 선택을 합니다. 5번 보시면 단열에 관한 설명이다.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우수하다. 그죠? 3번 보시면 알루미늄 박, 이 반사형 단열재죠? 5번 반사형 단열재입니다. 단열재. 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예. 자, 6번입니다. 방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하고 있고요.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보다 광범위하다. 그렇죠? 누수 발견이 대신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5번 보시면 옥상층에 유리하고 피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랬는데 도막 방수는 옥상에 불리하죠. 아스팔트 방수가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막 방수는 옥상층에 불리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옥상 방수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하고 있고. 옥상 방수는 지하실 방수보다 연하점이 높고 침입도가 큰 걸 사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경사를 둔다. 좋습니다. 그 4번 보시면 방수와 관련해서 부분 보수를 꼭 해야 된다면 아스팔트로 하죠. 시멘트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은 4번이 잘못돼 있어요. 8번입니다. 시공상 하자에 의한 균열. 이제 콘크리트 건축물은 이제 시공할 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죠. 여러 가지 에서 균열이 발생하는데 거기 이제 5번의 콘크리트 치마 및 블리딩은 재료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자, 그다음에 9번 보시면
실내 표면결로 현상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그래요. 결로 아까 잠깐 보셨지만, 노점 온도 이하일 때 발생을 하는 거죠. 4번 보시면 노점 온도가,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심해지는 게 아니라 낮을수록 심해지죠. 낮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심해집니다. 자, 10번 보시면 고층 아파트의 공기 유동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고층 아파트의 경우 겨울철 실내 온도차에 의해서 지붕층에서는 외기가 유입이 되고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샤프트 통해서 상층부로 기류가 급상승하는 현상. 예, 이거를 우리 이제 굴뚝이라 그래. 굴뚝. 실제 굴뚝이 그렇습니다. 굴뚝. 굴뚝 같은 경우는 아궁이에서 뭐 구들 지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굴뚝으로 나갈 때 여기서 뭐 이렇게 강제로 배기 안 하잖아요. 공기가 나간다는 얘기, 공기가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효과를 뭐라고 그러느냐? 말 그대로 굴뚝 효과. 연돌 효과 이렇게도 부릅니다. 연돌 효과. 그다음에 11번 보시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예, 도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5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도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도로는 이렇게 7m 이상을 도로라고 하고요.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1.5m 이상의 보도를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차도가 되겠죠, 이거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도로입니다. 그런데 5번 보시면 이 길이가 짧아요. 이 길이가 짧아. 35m 미만인 경우라면 이렇게 안 하고 4m까지 완화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용 세대도 100세대 이하로 작아야 돼요. 미만으로 작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폐쇄로 텔레비전, 그러니까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촬영 자료를 타인에게 열람하면 안 되잖아요. 옳지 않은 것돼 있어요. 정보 주체가 보자 그러는 건 관계 없고 동의해도 관계 없죠. 뭐 수사한다 관계 없습니다. 근데 3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청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개방하시면 안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이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는 뭐 승강기나 어린 놀이터 출입구에 하죠. 조망이 잘 되고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죠. 130만 화소 따라서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시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난간의 설치 높이가 나오는데 120cm 이상이죠. 120cm 이상이다.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자, 15번 보시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과 관련해서 옳게 표현하고 있는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기억번 보시면 고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이 건물 조성 기술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든다. 에이, 그건 잘못됐네요. 고에너지가 아니고 저에너지 기술을 쓰겠죠. 자, 니은번 보시면 에너지를 고효율적 설비를 사용을 한다. 그런 걸 써야 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지열이라든지 태양열 이런 걸 쓰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옳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예, 그래서 4번, 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제 8장 건축 설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324페이지고요. 건축 설비 관리. 건축 설비는 물과 관련된 설비, 열과 관련된 설비, 그리고 기본이 되는 설비 등 설비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론에서 1차 시설 개론에서 학습하신 내용을 꼭 참조를 하셔야 돼요. 자, 1번 보시면 이거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차수 설비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물을 막을 수 있는 차수 설비를 설치하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제곱미터만 나왔으니까 1만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뭐 콤마를 잘 쓰신다면 이렇게 1만 이렇게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중 지하저수조와 관련된 이야기죠. 물을 드실 때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저수조시설 있고 그 다음에 퍼올리는 지하양수시설이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받는 시설은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시수를 받아야 되니까 저수조 크기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고가수조 세대당 0.5톤을 포함하여, 0.5톤을 포함하여, 수량을, 고가수조 0.25톤이죠. 2호톤을 포함해서 저수조 크기는 0.5톤 이상이죠. 고가수조는 독신자의 경우 절반이니까 0.2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0.5, 0.25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독신자.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저수조 설치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수조 설치 기준. 이렇게 이제 저수조를 설치를 할 때 기준이 있죠. 기억본 보시면 자, 일단 옳지 않은 것이고요.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볼게요. 자, 3제곱미터인 저수조에는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분구획해라 아니죠. 5세제곱미터입니다. 5톤 이상. 그러니까 기억본 잘못되어 있고 니은번 보시면 저수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이 바깥도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해서 쭉 걸어가서 여기 이제 맨홀이 있고 이 맨홀 안쪽에도 이렇게 사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다리는 뭐 이렇게 녹이 슬지 않아야 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공기 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넘침관, 원류관을 설치한다. 예, 여긴 벌레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쇠목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뭐 이렇게 이런 자재를 사용해라.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면 저수조의 내부 높이 이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서서 청소할 수 있어야 되니까 180cm 이상이죠. 근데 150 그래서 미음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기역 미음을 선택하시면 되네요. 기역 미음. 예,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에서 급수설비 상태검사 구분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해요. 급수관의 상태검사. 급수관의 상태검사.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죠? 그러면 여기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기억본 기초조사의 문제점 조사에서는 녹물 등을 조사한다. 예,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고요. 니은번 보시면 정체수 수질검사 중에 수소이온 농도는 5.8에서 8.5다. 예, 맞고요. 그 다음 디귿번 보시면 급수 정체수 수질검사할 때 이미 냉수에서 1리터를 채수하죠. 근데 0.5리터를 채수한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리을번 보시면 현장층의 유량, 그럼 물이 잘 나오냐 못 나오느냐는 가장 높은 층에서 뽑죠. 근데 여기 가장 낮은 층에서 뽑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현장조사는 물을 단수시킨 다음에 내시경을 이용해라. 예,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리을과 관련되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4번에 있네요. 그죠? 4번. 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죠. 고가수조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 예. 자, 이것도 4번에 가만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고가수조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 20층짜리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20층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샤워기가 이렇게 있고, 물이 여기 나오려면, 요 물의 높이는 요 고가수조의 요 수면 높이에
요 고가 수조 높이 요거에 의해서 수압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잘 나오려면 얘가 더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층은 관계없어요. 이 최상층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장 수압이 여기는 어디냐면 낮은 지점이죠. 낮은 지점 뭐가 수압이 층수는 가장 높지만 수압은 가장 낮죠. 그래서 여기도 고가 수조의 필요 높이 이 필요 높이를 산정할 때 가장 수압이 낮은 지점을 고려해라. 근데 4번에 보니까 가장 높은 지점을 고려해라. 가장 높은 지점은 1층인데 1층하고 높이 뭐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죠? 가장 최상층인 낮은 지점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도록 합니다. 지하철 수조 설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돼 있고. 저수조의 넘침관은 일반 배수 계통에 한다. 5번에 돼 있는데, 일반 배수를 하지 않고 간접 배수하죠. 그러니까 넘친 거를 한 곳에다 모았다가 다시 배수하는 형태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7번에 이제 급수 설비에서 발생하는 숙격장, 수도꼭지 딱 닿았을 때 텅 소리 나는 거죠. 압력이 높을 때, 유속이 빠를 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1번이 압력이 낮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이제 고가수조 방식의 경우에, 일정 층의 싱크대 수전에 걸리는 정지 수압은 얼마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문제, 이 계산 유형의 문제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8번이고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5층이네요. 5층. 이게 20층짜리고. 그리고 여기는 5층이에요. 근데 5층에 싱크대가 있는데 여기 수압이 얼마 걸리느냐 이제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예. 그럼 이제 여기 좀 보면 요 이제 수조 요 높이 이게 얼마냐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7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얼마냐 그러니까 5층이니까 이게 위가 15개층 남은 거죠. 20층에서 5층 빼내면 그러면 여기가 15층이 되고 층당 3m 한다 그래요. 3m. 그리고 요 싱크대 높이는 요게 얼마냐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수전까지 높이 요게 1m니까 얘는 2m네요. 얘는 2m. 그러면 수압을 결정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가, 나, 다를 다 더해 주면 되죠. 가는 7 더하기 15 곱하기 3은 45. 그 다음에 2m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러면 54m가 돼요. 근데 여기 1m는 여기 10m 아쿠아가 0.1이니까 10m가 0.1이니까 50m는 0.5죠. 그러니까 0.54 메가파스칼 이렇게 되네요. 단위 변환 하면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이제 수도 직결식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문제의 유형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풀어보면 본관으로부터 10m 높이에 있는 세면기를 수도 직결 방식으로 배관했을 때 최소 압력이 얼마냐? 이렇게 본관이 들어오는데 뭐 단독주택이든 뭐 어디든 이렇게 2층짜리든 어쨌든 이 본관이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달려고 하는데 세면기 달려고 하는데 이 압력이 얼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압력이 얼마냐? 그러면 일단 요 높이만큼 필요하죠. 요거만큼 필요하고 또 올라갈 때 이제 마찰 손실이 있을 거예요. 마찰 손실. 요 마찰 손실 나만큼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세면기에서 필요한 압력. 그래서 요 가나다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가나다만큼을 정리해 보면 가는 10m라고 하고요. 10m는 여기 이제 단위 변환하니까 1m가 0.01이니까 10m는 0.1이 되네요. 그죠? 0.1 메가파스칼. 이게 가고 나는 얘의 몇 퍼센트가 손실이래요? 40%. 그러니까 0.1 메가파스칼의 40%만큼이 필요해요. 이건 얼마냐면 0.04가 되죠. 그 다음에 세면기에서는 얼마를 필요로 한다고요? 보니까 세면기의 필요 압력은 3m입니다. 3m면 10m가 0.1이니까 3m는 0.0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0.1 더하기 0.04 더하기 0.03 메가파스칼은 0.17 메가파스칼. 그래서 답은 예,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의 높이는 이제 덧셈이에요. 단위 변환 가볍게 하고 충분히 여러분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수조 급수 압력을 적당하지 않은 것. 예, 세정별 부식. 예, 4번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급수 부하 단위가 가장 큰 거는 공중융해에서 예, 2번 대변기의 세정별부입니다. 자, 12번 보시면 서징 현상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는데 서징 현상이 뭐냐? 그 3번의 문제죠. 펌프의 송풍기, 펌프나 송풍기 등이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상태가 되며 송출 압력과 유량 사이의 주기적인 변동. 그래서 이 서징을 실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압력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압력계 뭐 이렇게 메가파스칼이든 킬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여기 이제 녹색 범위가 있고 예를 들면 여기 적색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압력계의 지침이 이렇게 있는데 지침이 막 흔들리죠. 이게 지침이라면 이렇게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흔들려요. 이게 서징입니다. 서징. 그래서 3번 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예요. 배관계 덕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어를 쓰라. 요거죠. 운전 중에 펌프 배관계 또는 송풍기의 덕트계에 외부로부터 강제력이 작용되지 않아도 배관 내 유량 양정이 주기적인 변동. 이걸 뭐라고요? 서징 혹은 맥동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맥동. 자, 그 다음에 펌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펌프는 이 회전수에 비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펌프. 예, 14번. 양수량은 그 먼저 양수량의 회전수가 어떻게 바꿔졌느냐의 그 비에 따라서 비례를 해요. 축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파워라고 했을 때 이 파워는 기존 파워의 회전수의 변화분에 세제곱한 것만큼 변한다. 그 얘기죠.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얘기는 유량은 기존 유량의 회전수 변화분의 제곱만큼 변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대의 펌프를 직렬 운전한다는 얘기는 자, 이 수원에서 물을 끌어올려요. 뭐가 펌프가. 그리고 또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 얘기잖아요. 펌프를 지금 보니까 펌프 1, 펌프 2 이렇게 이제 직렬로 한 거죠. 직렬로 하면 얘도 끌어올리겠죠. 이렇게 이만큼 그 양정이. 그러면 얘가 올리는 거 똑같은 거라면 두 배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토출 양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양정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유량이 360분당 360리터이고 양정이 50m인 그 펌프율이 70%일 때 동력은 얼마 필요하냐. 이거 이제 그 해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양정에 따른 축동력을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동력을 킬로와트로 구할 때는 6120
102kg을 움직이니까 102kg 곱하기 60한 게 6120이고요. 효율, 단위 중량.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넣어 이제 푸시면 됩니다. 6120, 6120 곱하기 효율은 0.7. 물량은 360이라 그랬고 양적은 50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풀면 4.2kg 나옵니다. 그래서 1번 4.2kW.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이 배관의 부속품 중에서 동일을 연결한다. 이거 유니언이죠, 유니언. 예. 유니언. 동일 배관 연결하는 거, 유니언. 플러그는 막는 거고요. 예. 그 리듀서는, 요, 관경이 다른 걸 연결하는 거죠. 캡도 막는 거고요. 엘보는 90도로 꺾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이음부속의 용도를 분류한 것이다. 옳게 짝짜진 것, 분기할 때, T나 크로스를 쓰죠. T는 이렇게 돼, 크로스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동일 지름을 연결할 땐, 니플, 단니플, 장니플, 뭐, 소켓, 이런 걸 쓰고, 관을 막을 땐, 프로그나 캡, 이런 걸 쓰죠. 방향을 전환할 때, 엘보, 이런 걸 쓰죠. 여기, 유니온이나 이경 소켓은, 이 관경이, 이경 소켓은 관경이 다른 걸 연결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냥 직선으로 연결하는 건 유니온이죠. 이걸 이제 유니온이고,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엘보 같은 걸 쓰죠. 예,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고가수조 방식으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최상층 세대 샤워기의 적정 수압 유지하기 위해 필요 압력은 얼마냐? 뭐 아까 계산했던 문제하고 또 뭐 거의 유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의 경우는 조금 최상층을 확대를 해서 고가수조 방식으로 최상층 세대에 이제 여기 최상층 세대인데 여기 이제 샤워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압력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고요. 옥상 층고는 3m고 옥상 면에서 고가 수조는 3m. 그러니까 예, 고가 수조 면까지 이게 이제 3m, 요것도 3m 그 얘기야. 근데 요거니까 요게 이제 필요하겠네, 요거. 예, 요게 얼마냐면 샤워기 높이가 이게 1.5m니까 3m니까 얘도 1.5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압력은 이만큼이 지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4.5m 아쿠아의 압력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압력은 얼마냐면 70kPa예요. 킬로파스칼. 70kPa를 다시 이거를 메타 아쿠아로 바꾸면 7m 아쿠아가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죠. 얘를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45킬로파스칼. 이렇게 킬로파스칼 대 킬로파스칼로 계산하셔도 되고 메타로 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문제가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으니까 얘만큼이 지금 압력이 걸리는데 필요한 건 이만큼이다. 그럼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느냐? 25킬로파스칼만큼의 가압 펌프가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다음 조건의 600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얼마냐? 이것도 이제 계산 유형의 문제인데요. 자, 19번. 자, 하루에 평균 200리터를 한 사람이 쓴대요. 200리터를 써요. 한 사람이. 예, 근데 600명이 거주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건 하루죠. 하루. 그럼 하루에 12만을 쓰는 거죠. 12만 리터를 쓰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요거는 밑에 보니까 요거를 하루에 쓰는데 이게 10시간을 쓰는 거래요. 일일 평균 10시간을 썼을 때 이렇다고 얘기죠.
그러면 1시간에는, 그래서 리터당 시간, 1시간에는 얼마 쓰냐. 왜냐면 문제가 예상 필요한 물의 양을 분당으로 구해라. 그러니까 일단 시간당 구해봐요. 그러면 12만 리터를 10시간 동안 쓴 거니까 1시간에는 12,000 리터가 될 겁니다. 그죠? 시간당. 이렇게 되게 뭐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그러면 분당, 이걸 다시 이제 분당으로 바꾸기 전에 거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건 순간 최대 급수량이잖아요. 근데 이걸 시간 평균 급수량, 여기 이제 문제는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 자체는 시간 평균이잖아요. 평균 낸 거, 이걸 그냥 평균 낸 거니까 최대는 이거의 4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 자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48,000리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에. 그러면 분당 얼마가 필요하냐? 그럼 이거를 60으로 나누어주면 얘가 분당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분당 6848, 800리터네요. 800리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시면 급배설비, 위생설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같아 있어요.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은 펌프의 동력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수조에 담아놨다가 그걸 보내주죠. 그러니까 저수가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잘못되어 있고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트랩 명칭이 옳게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P트랩, 이제 우리 세면기 밑에 보면 P트랩이 있는데 여기 언덕지인데 여기를 언덕이라고 불러요. 언덕. 예, 영어로는 웨어라고 그럽니다.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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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웨어, 웨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웨어, 영어이기 때문에 웨어. 여기 이제 왕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크라운이라고 불러요. 이건 깊이 쏙 들어간 부분, 이건 깊이 쏙 들어갔다. 깊이, 예, 딥이라고 그럽니다. 예, 딥. 그래서, A, B, C. A는 딥, B는 위어, C는 크라운. 위어를 위어, 이렇게도 불러요. 영어기 때문에 그래요. W, E, I, R, 이렇게 위어. 예. 그래서 1번, 예,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대변기 세정 방식 중에 세정 방식이 인 것은 뭐냐? 세정 밸브식인 건 뭐냐? 이건 이제 블로아웃식입니다. 4번. 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23번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골라 보면 자, 23번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예,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기관을 설치한다. 통기관은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하다는 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일정하지 않다는 게 지금 저 반대로 지금 제가 했네. 수격작용,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기관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은 단점이 압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게 표현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체크 밸브는 밸브 앞에 설치하는 뭐 모래를 제거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스트레이너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토수구 공간을 두는 것은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수구 공간을 두는 거죠. 예, 그건 맞습니다. 리얼. 그 다음에 슬루스 밸브는 스톱 밸브라고 한다. 아니죠. 게이트 밸브를 슬루스 밸브라고 하고 이게 슬루스 밸브. 이게 이제 같은 거고. 슬루스 밸브. 그 다음에, 여기는 글롭 밸브를, 글롭 밸브를, 여기 있는, 스톱 밸브 일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슬로스 밸브는 게이트 밸브죠. 게이트는 문이고 슬로스는 수문이고 그래요. 문, 도어 같은 이런 문이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문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글로 밸브는 스톱 밸브예요. 조절 밸브다 그 얘기. 이건 차단 밸브고 조절 밸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잘못돼 있죠.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다 굴로라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 예, 그래서 3번 예, 이렇게 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4번 펌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돼 있어요. 양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이쪽 보셨고, 거기 흡상 높이는 수온이 낮을수록 높아집니다. 높을수록 오히려 낮아져요.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번 그 펌프의 흡상 높이가 우리가 대기압하에서는 10.33m가 올라간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일기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에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흡상 높이가 이렇게 수온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수온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시면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동현상은 작두펌프를 생각하라 그랬죠? 작두펌프 공동현상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을 퍼 올릴 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활상으로 오른 것 하는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펌프를 수위보다도 더 높게 이게 지금 길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더 높게 한다. 이건 잘못돼 있고 방진을 아무리 해봐야 방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 토출측하고도 문제가 전혀 관련이 없고 흡입배관에 손실을 줄여서 빨리 올라오게 하는 게 이게 좋은 방법이죠. 4번 거기 보시면 흡입 호출이나 흡입 쪽에 후레시볼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답은 4번. 예. 자, 26번입니다. 급수 펌프에서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는 고장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건 뭐냐? 뭐, 윤활유가 부족하거나 기초가 부실하거나 축선이 어긋날 때 나오는 거죠. 거기 있는 5번의 삼상전압의 불균형은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7번입니다. 발포존 이야기를 해요. 발포존. 발포존은 이제 세제 같은 거가 이렇게 배수가 안 되고 이렇게 위에 거품 같은 게 올라오는 현상을 발포존이라 그래요. 이렇게 거품이 이제 세제가 이렇게 그 거품을 일으키는 부위를 발포존이라고 하는데 1번 배수에 포함된 세제로 인하여 발생한다. 그렇죠? 발포존에서는 배수 수직관과 수평지관의 경우 접속을 피합니다. 수평지관은 아무래도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수직관을 연결해버리면 배수 안 된 게 수직관을 타고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접속을 좀 피한다. 그래요. 배수 수평주관의 길이를 길게 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과 어느 게 더 빨리 배수가 똑같은 길이라고 해도 이게 훨씬 빨리 배수가 되죠. 이게 훨씬 빠릅니다. 수평주간을 짧게 해야지 빨리 배수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발포존이 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것이 발포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배수관에서 발생한 발포존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5번 내용을 보시면, 발포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층부하고 고층부를 분리하죠. 저층부하고 고층부를 분리해서 배관을 합니다.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 배수관에 설치하는 청소구 설치 위치.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이제 배관이 이제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배관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데 이제 이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이렇게 일정 부위 이런 데는 설치하지 않죠. 이런 데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답 보시면 1번 신정통기관하고 배수직관 접속 여기는 뭐가 들어갈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배수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배수수직관에서 흘러나오는 물, 배수수직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중력에 의해서 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가면 어느 정도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데 그걸 종국 유속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찰이라든지 또 물이 내려가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배 수직관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는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급격히 증가하지만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런 공기 마찰 뭐 이런 것들 또 배관 마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정 유속을 유지하는 걸 종국 유속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자, 31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용어를 써라. 자, 이렇게 돼 있고 지하저수조 등에서 배출되는 잡배수를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방시켰다가 배수하는 방식. 이걸 이제 간접배수라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접배수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세탁기죠. 세탁기. 세탁기 만약에 직접 배수했다가 배수 안 되면 세탁실 내로 오염물이 그대로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간접배수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배수 수평주간에서 발생하는 현상. 배수 수평주간에서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이 잘 안 내려가니까 뒤에 있는 물이 넘쳐서 얘를 추월하기도 하고 이걸 수력 도약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줄여서 도수 현상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흐르지만 뒤에는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심력에 의해서 관벽을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서 흐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력 도약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통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압력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자, 33번입니다. 이물질 제거하는 거 뭐라고 그러냐?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2번. 네, 스트레이너 이렇게 되고 34번 문제 보시면 급수배관 설계할 때 뭐 오수관, 배수관, 급수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섞이지 않게 하는 거. 이걸 이제 크로스 커넥션, 섞이는 상태를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하고 크로스 커넥션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